예, 안녕하세요. 늘 그렇듯이 사람들이 조금씩 이제 시간 맞춰서 들어오시는 분이 계시니까 한 2, 1, 2분 정도 더 기다렸다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요 화면에 있는 내용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럼 슬슬 시작해 볼게요. 오늘 저는 이제 성균관대학교 나노공학과에 있고 이제 큐센터에서 일을 도와드리고 있는 김준기라고 하고요. 오늘 양자정보 경진대회 관련해 가지고 행사 내용 안내 겸 이제 그 Q&A 겸 해가지고 오늘 이런 세션을 꾸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단계로 이제 세 가지 내용으로 진행이 될 건데요. 처음은 이제 경진대회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참여를 하시는지, 이제 행사의 목표는 뭐고 어떻게 참여를 하시는지, 그리고 주의사항들 Q&A 같은 걸 들어볼 거고요. 그 뒤에 이제 간단하게 아이스 브레이킹 겸어그 경품 추첨 등을 이제 이정용 박사님께서 센터에서 도와주시기로 했고, 그 마지막 뒤에는 이제 저희 그 멘토분들이 이제 지정 주제를 가지고 오셨는데, 그 지정 주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는 시간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양자정보 경진대회는 이제 양자 주간에서 주간 안에서 이제 이틀 동안 이루어지는 해커톤이고요. 과학기술정도 정보통신부 주최, 그리고 주간은 저희 성균관대학교 양자정보연구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해커톤이라고 하면은 이제 짧은 기간 동안 도전적인 프로젝트를 수행해서 결과를 도출하는 그런 이벤트를 말하고요. 주로 소프트웨어 코딩이라든지 혹은 간단한 하드웨어 프로젝트 같은 거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사 사진 같은 걸 보시면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노트북을 딱 켜놓고 이제 뭔가 프로젝트를 뭐 만드는 거죠. 이제 소스 코드를 뭔가 만든다든지 게임을 만들 수도 있고 뭐 머신러닝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고 뭐 그런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중요한 요소들이 이제 창의성, 그리고
얼마나 도전적인 내용을 할수 있는지, 그리고 또 중요한 또 하나 중요한 게 되게 협동성이에요. 그래서 팀으로 무언가를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만들어내기 때문에 협동성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벤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쉽게도 올해 코로나 때문에 이제 저희가 오프라인 이벤트로는 진행을 할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올해는 온라인 이벤트로 진행을 하고 이제 내후년에도 저희가 이런 프로젝트를 계속 할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때는 또 오프라인으로 다 같이 얼굴 보고 할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사 취지는 양자 컴퓨터 그리고 양자 정보 분야의 지식 함양 및 저접 표변 확대예요. 그래서 이게 뭐 굉장히 놀라운 발견을 하자는 건 아니고요. 이걸 통해서 기존 연구를 리프로듀스 하는 것도 오케이인데 이제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걸 배우고 또 양자 컴퓨터라는 게 무엇이다, 양자 정보가 뭐구나라는 걸알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국내외 전문가 멘토분들 저희가 많이 모셔왔어요. 이제 뒤에도 말씀을 해주실 거고 이제 소개도 제가 간단하게 드릴 텐데 그분들과 협업을 하고 또 그를 통해 가지고 향후에도 이제 양자정보 분야에서 공부를 하고 싶은 분들이 네트워킹을 할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게본 행사의 취지입니다. 참여 대상은 고등학생, 대학원생, 대학생, 대학원생 전부 다 양자정보에 관심만 있다면 누구나 환영이고요. 국내 기관 소속으로 저희가 국내 행사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외국 학생들 전부 다 받다 보면 이제 뭐 외국인은 또안 되냐 뭐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요. 그래서 국내 기관 소속으로 한정된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다만 가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뭐 진학 과정 중인데 예를 들어 이제 뭐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가려고 하는데 이제 잠깐 소속이 빈다. 그래서 어떻게 들어갈 이런 경우에도 인정이 되냐라는 질문이 많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뭐지지 진학 그 이전 소속이라든지 이후 소속이 여전히 국내 기관이면은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잠시나마 그렇게 소속이 비는 분들도 충분히 참여를 할수 있도록 저희가 오픈을 해두었습니다. 참가 일정은 뭐 많이 나와 있지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이번 주 수요일이 저희 예선 참가 신청 마감입니다. 그래서 참가 신청서를 저희 이메일로 제출을 해주셔야지 예선 참가 신청이 완료가 되는 것이고요. 자세한 참가 신청 방법은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가 신청서를 바탕으로 본선 진출팀을 발표할 건데요. 이제 참가팀이 너무 많아지면은 해커톤 진행이 좀 어려워질 것 같아서 저희가 한 20팀 정도로 제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어느 정도로 참가 신청이 올지 아직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본 해커톤은 이제 다음 주부터 진행이 되는데 월요일은 참가자 대상으로 워크숍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워크숍은 특별한 내용은 아니고 이제 해커톤 참가하시는 분들에게 일종의 강의 내지는 뭐즉그 다른 그 재밌는 프로젝트 또 양자 정보를 하시는 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뭐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는 행사가 될것 같고요. 본격적인 해커톤은 수요일, 목요일 이틀간 이루어지고 메인 행사를 통해서 목요일 6시, 오후 6시까지 10분 내외 발표 동영상, 그리고 리포트, 그리고 필요하다면 소스 코드 세 가지를 결과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출 방법 같은 거는 추후에 공지를 통해서 안내를 드릴 테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결과는 7월 2일 날 저희 그 양자 주간 폐회식이 있는데 그때 최종 결과가 발표되고 또 시상이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이제 심사하시는 분들께 좀 일정을 타이트하게 드렸는데 그래서 7월 2일 날 바로 시상이 될 거고요. 시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1위 팀, 2위 팀, 3위 팀에 각각 장관상,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성균관대학교 총장상, 그리고 저희 지원센터 센터장상이 수상이 될 거고요. 그 외에도 이제 커뮤니티상이라든지 고등부 총장상 등의 다양한 상들이 수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본선 진출팀에게는 전부 다 참가 인증서가 수여가 됩니다. 그리고 기념품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기념품은 뭐 아직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이제 저희가 뭐 센터 이름이 박혀 있는 뭐 그런 것들을 아마 만들 계획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넉넉하게 드리려고 저희가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각자의 그 커리어에 도움이 되는 수상 실적도 쌓고 인증서 자체로도 충분히 제 생각에는 커리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많이 많이 참석을 해서 이런 혜택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가 방법인데요. 참가 방법이 저희가 어떻게 하는 게 조금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주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참가 방법에서 혼선이 없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참가 방법 첫 번째는 일단 홈페이지 회원 가입을 꼭 해주셔야 돼요. 저희가 회원 가입을 통해서 또 참가하시는 분들의 개인 정보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수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 정보를 받고 있고 회원 가입을 꼭 해주시고요. 회원 가입을 하고 나면은 각자 이메일로 이런 연락이 올 겁니다. 그래서 양자정보경진대회 회원 가입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디스코드 서버 링크가 여기 있는데 이 디스코드 서버 링크를 타시고 이제 디스코드 서버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혹시 이제 디스코드 서버에 못 들어오신 분들, 그러니까 이런 링크를 못 받으신 분들은 여기 해커톤 안내를 보시면요. 해커톤 해커톤 참가 방법 란을 보시면은 거기에 또 디스코드 링크가 있습니다. 여기는 회원 가입을 해야지 들어갈 수 있는 페이지인데 이 안에서 디스코드로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들어오시게 되면 저희가 일단은 자기소개를 먼저 권장해드리고 있어요. 저희가 뭐 이름 같은 것도 온라인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시면 되고요. 정말 길게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디 뭐 소속 같은 거 간단하게 말씀해 주셔도 되고 제 생각에는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를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뭐 팀을 서로 이제 매칭을 하고 물론 팀 단위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개인 단위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 단위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이 디스코드 서버 안에서 저희가 팀을 구성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 건데 각자 뭐가 관심이 있고 뭐가 재미있을 것 같은지 그런 걸 간단히 소개를 해주시면은 서로서로 이제 팀을 짜는 데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자기소개를 해주시면 바로바로 등업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색깔이 이름 색깔이 이 색깔로 변하면 이제 자기소개 후 이제 그 예선 참가 등 롤로 이제 역할이 지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면은 이제 팀 모집 게시판과 테크니컬 챌린지 게시판을 보실 수가 있고요. 테크니컬 챌린지에서는 여기에 이제 저희가 프로젝트들이 지금 다 업로드가 돼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들을 지정 주제 프로젝트를 보실 수 있고 팀 모집 게시판을 통해서 팀을 모집을 원하시면 공개 모집을 원하시면 이 채널을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현재 지금 2개의 채널이 열려 있고요. 각각 하나는 지금 팀 모집이 방금 전에 완료가 된것 같더라고요. 축하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 팁도 지금 팀원 모집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가 그 챌린지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크리에이티브 챌린지라서 이거는 양자정보 관련된 내용이면 이제 아무거나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양자정보 관련된 내용을 내가 이런 문제를 풀고 싶다라는 문제를 직접 제안을 하시는 거고요. 저희가 직접 제안하기 좀 어렵거나 이제 생소한 분들을 위해서 테크니컬 챌린지도 같이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멘토분들이 좋은 문제들을 이렇게 쭉 나열을 해주셔가지고 이걸 통해가지고 양자 정보는 양자 컴퓨터 분야를 공부해 볼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제시를 해주셨고요. 요 각각의 PDF 파일 한번 열어보시고 흥미롭게 생각되는 문제들을 도전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참가 신청서를 제출을 해주셔야지 이걸 꼭 제출을 해주셔야지 예선 참가가 이제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선 참가하시는 분들은 팀을 구성을 하시고 그리고 그중에서 팀장을 한명 뽑으시고 팀장은 이제 그냥 요팀 구성을 하실 때꼭 필요해가지고 저희가 팀장을 한명 부탁을 드렸고요. 그래서 팀장, 팀원 그리고 혹시 고등학생이시면은 교사 이렇게 해서 팀 구성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팀명, 간단한 팀명 부탁드리고 참가 주제와 그리고 멘토가 있을 경우 멘토 그리고 어떤 툴을 사용할 계획인지 이거 둘다 체크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꼭 하나만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참가 분야는 어떤 분야인지를 써서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이제 아이디어 및 계획 어떤 부분을 어떻게 이 문제를 풀고 싶다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하고 싶다 뭐 크리에이티브 챌린지인 경우에 특히 이제 문제를 디파인을 또 여기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두 페이지를 가지고 저희가 예선 심사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 간결하고 이제 목표를 이제 구체적으로 서술을 해주시되 이제 너무 부담스럽게 쓰실 필요는 없고요. 이제 어느 정도 문제를 이해하고 어떤 방법으로 이제 간단하게 태클을 할 것인지를 작성을 자유롭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림 같은 걸 넣어주셔도 좋고요. 편한 방식대로 서술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는 이제 참가 신청서는 그 팀장분이 한 부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메일로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뭐 두부 세부 그렇게 따로따로 내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멘토는 필수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강력하게 권장을 드리고요.
디스코드 채널에서 이제 멘토를 태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뱅이하고 멘토를 하면은 이제 모든 멘토분들이 이제 알람을 받게 되는데요. 디스코드 채널을 적극 활용해서 멘토분들을 찾아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난 이런 문제를 풀고 싶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특히 테크니컬 챌린지 같은 경우에는 그 문제를 내주신 멘토분들이 다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을 적극적으로 연락을 해서 멘토로 부탁을 드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번 행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백엔드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아이온큐 백엔드고요. 아이온큐 백엔드는 신청하시면은 저희가 행사 기간 동안 토큰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IBM 백엔드는 성균관대 IBM 허브가 있어서 이걸 활용할 예정이고요. 이 IBM 지금 성균관대가 IBM 한국의 유일한 IBM 허브로서 성균관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포항공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양대까지 총 6개 대학이 지금 IBM 네트워크의 회원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은 이미 IBM 프리미엄 액세스가 다 있으실 거고요. 이걸 적극 활용해가지고 이번 이벤트도 수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만약에 6개 대학의 대학생이 아니거나 팀에 이런 분들이 없으시면은 저한테 따로 연락을 주시면 액세스를 할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멘토 분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여기 저도 있고요. 한양대 뭐 김민수 박사님, 유정희 박사님, 뭐 박경덕 교수님, 뭐다 다양한 한국 연구진 분들이랑 그리고 이온큐에서 이제 아베이 씨랑 그 루링 박사님 이두 분이 오셨고요. IBM에서도 키프미 준예 박사님 뭐 등등 다양한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멘토분들을 적극적으로 선택을 하셔서 이렇게 저렇게 막 괴롭혀 주시고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얻어가실 수 있는 이벤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 발표 내지 이제 행사 안내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채팅창에 써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마이크를 직접 켜시고 말씀을 해주셔도 됩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이 하나도 없나요? 진짜로?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저말 들리나요? 지금 누가 말씀하시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될까요? 아, 잘안 들리시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뮤트돼 계시 네, 요. 워크샵 관련해서요. 워크샵이 사실 저희 좀 준비 부족으로 아직 정확한 일정이 정해지진 않았는데 이제 워크샵도 온라인으로 줌으로 세션으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디스코드를 통해 가지고 업데이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오후 시간이 될것 같고요. 시간 관련해서도 업데이트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가 관련이라든지 이제 뭐 예, 그런 부분들 이제 궁금하신 부분은 말씀해 주시고요. 조금만 기다렸다가 없으시면 바로 또 넘어갈게요. 예, 팀원을 찾지 못하게 되면 혼자서 참여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인데 예, 참여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혼자서도 1인 팀도 저희가 참여를 할수 있도록 열어놨고요. 네, 가능하시면은 이제 디스코드를 통해 가지고 이번 기회에 또 사람들도 만나고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소망도 있습니다. 1인 팀으로도 참석 가능하니까 많이 참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그 멘토님 배정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그 제가 놓친 것 같은데 그 멘토님을 저희가 그 팀에서 그 호출을 하면은 이제 관심 있으신 멘토분들께서 뭐 참여하시게 되는 방향으로 하는 건가요?
예, 저희가 생각한 방안은 그렇게 되고요. 일단은 그 김동욱님 그제 기억에 지금 이미 채널을 하나 열으셨죠? 네, 팀 모집 들어가 있습니다. 네. 테크니컬 챌린지로 테크니컬 챌린지 문제를 하나 픽업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사실 테크니컬 챌린지를 제안을 하신 멘토분이 계시거든요. 그 네. 멘토분을 일단 우선적으로 컨택을 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혹시 들리시나요? 예, 잘 들립니다. 네, 그 테크니컬 챌린지 관련해서 여쭤볼게. 그 지정주제당 여러 팀이 모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경우는 그 선정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실지 궁금해서요. 저희가 선정에 관련해서는 아직 어느 정도 팀이 좀 규모가 모일지 몰라서 굉장히 나이브한 아이디어밖에 없는데요. 일단은 하나의 지정 주제에 여러 팀이 도전을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저희가 여러 팀을 뽑아 드릴 수도 있고요. 근데 만약에 팀이 너무 많아지고 이제 저희가 생각했던 규모보다 조금 행사가 커지게 되면은 아마 그 너무 한 주제에 너무 많이 몰리는 거는 저희가 조금 이제 그 감안을 해가지고 본선 진출팀을 뽑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만 이제 생각을 해주시고 사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같은 주제에 여러 팀이 하는 거가 문제는 없지만 이제 본선 진출팀을 만약에 이제 나중에 컷을 좀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조금 불리하실 수도 있다라는 말씀드릴게요. 예.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이 있는데, 그 참가 신청서에 보면 아이디어 및 계획이 이제 최대 두 페이지라고 적어져 있는데, 아이디어 및 계획만 두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게 맞으시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네, 요 페이지 말고 추가로 한 페이지 더 작성 가능하신 거고요. 저희가 너무 길게 받으면 또 쓰는 사람도 부담이고 읽는 분들도 힘들어서 이제 간결하게 쓰실 수 있도록 최대 두 페이지로 좀 제한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채팅창이 하나 놀라와서 제가 읽어볼게요. 그래서 예, 그 자유주제식 멘토는 디스코드 서버에서 직접 여쭈어서 하면 되고. 예, 지정 주제 시 해당 멘토가 예,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자유 주제 시에는 이제 멘토를 직접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정 주제 시에는 일단은 우선적으로 주제를 제안하신 멘토 분과 진행하는 게 맞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호성 님께서 계획서를 제출할 때 어느 정도 구체적인 내용을 서술하면 되는지 코드를 적으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근데 이것도 사실 하다 보면 이제 상대적인 내용이라서 저딱 어떻게 어느 정도만 하면 좋겠다라는 건 있는데 일단은 저희 기본적인 그 심사 자체는 이제 멘토분들과 함께 심사를 하게 될 계획이고요. 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뭐그 이거를 문제를 풀고 이제 어떤 식으로 어떻게 이제 기간 동안 제한된 기간 동안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풀겠다라는 내용을 이제 설득력 있게 써주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또 어느 정도 답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IonQ는 세 가지 중 하나만 하시면 예 하나만 하셔도 됩니다. 그세 가지를 다 풀라는 문제는 아니고 세 가지 종류 다른 문제를 주신 겁니다. 디스코드 자체는 이제 필수라고 할 수는 없고요. 홈페이지 회원 가입은 필수입니다. 근데 디스코드도 이제 다 접속을 해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디스코드는 이제 실제 해봤던 기간에도 IonQ 예를 들어 백엔드를 쓰시거나 IBM 백엔드를 쓰실 경우에는 그런 테크니션 분들하고도 대화를 하는 채널로 이루어질 거고요. 만약에 뭐 프로그램 돌렸는데 뭐가 문제가 있다, 뭐 토큰이 잘안 된다 그런 테크니컬 헬프를 전부 다 디스코드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온라인 행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디스코드는 다 가급적이면 다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홈페이지 회원 가입 팀원 전부 필수입니다. 예, 이거 빼놓지 마시고요. 예, 전부 다 팀원분들 홈페이지 회원 가입해 주셔야 됩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실까요? 예, 안녕하세요. 그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예, 잘 들립니다. 예, 그 참가 신청서의 아이디어와 계획은 그 한국어로만 작성을 하면 되나요? 영어로 작성할 필요는 없나요? 아이디어와 계획이요. 그 멘토 분이 외국 분이시면 외국어로 영어로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멘토분이 보셔야 되거든요. 일단은 그 특히 이 테크니컬 챌린지 같은 경우 담당 멘토분이 봐주셔야 되기 때문에 영문으로 써주시고요. 만약에 영문으로 쓰는 게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은 따로 알려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이정윤 박사님 계세요? 네, 네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잠깐만요. 질문이 하나 더 들어와서 네. 해커톤이 이 무엇인지 잘 이해를 못해서 질문을 합니다. 이틀 동안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틀 문제가 주어진 상황에서 이틀 동안 무엇을 하게 되는 걸까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이제 해커톤 일반적인 해커톤 일정보다는 기간을 좀 넉넉하게 잡긴 했어요. 그래서 보통은 해커톤을 할 때 이제 직전까지 프로젝트를 이제 팀을 짜고 뭐 프로젝트 제안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문제 디파인을 하는 과정이 있고 그 뒤에 이제 문제를 푸는 게 일반적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저희는 조금 문제 디파인을 미리 해놓은 상황에서 이제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이틀 이전에도 이제 문제에 대해 고민을 하시겠죠. 저희가 이틀 동안 도와드릴 수 있는 건 이제 멘토분들이 그때 조금 더 많이 들여다보실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토큰이라든지 액세스 같은 것도 그때 조금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IONQ 같은 경우에는 토큰이 그때 그 해커톤 기간 동안에만 밸리드하고 그 외에 시간에는 사용이 안 되는 토큰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 저희가 백엔드를 그 기간 동안 드리고 그 기간 동안 조금 더 인텐스하게 풀 수 있는 기간을 잡아놓은 거고 미리미리 문제를 조금 보셔도 사실은 뭐 저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예. 답변이 됐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정현 박사님께 저는 넘길게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록은 꺼주세요.